마침내 우리는 새 밑으로 왔습니다. 마치 하늘의 별을 갑자기 본 듯 새 밑은 지나온 시간과 기다림, 그 어중간으로 우리의 평상심을 더러 흔들어대곤 합니다. 어제 성탄절 우리는 많은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긍휼보다 우리가 가진 것이 훼손됨에 대한 염려의 기도가 컸었음도 고해했지요. 오늘의 안락함에 젖어 우리가 잊어버린 세월과 고향을 위해 아무런 기도가 없었음도 통성으로 고했지요. 그해 그 크리스마스들,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 간구하던 성탄절, 전쟁과 겨울에 묶여있던 피난길, 우리들 몰골 앞으로 스쳐가는 미군 트럭을 향해 할로우 기브미를 외치며 달려가던 손과 걸음들, 평판 그릇 하나 가득 크리스마스 축하 음식을 받아들고, 그리고 헐벗은 겨울을 가려줄 방 안모와 옷가지를 받아들고서야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구주 오신 날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겨울들, 다리 밑과 대합실 한켠에서 겨울에 쫓겨 달아나는 폐잔병처럼 가만히 한 장에 의존해야 했던 체온들, 아침이 되면 그들은 동사자란 이름으로 그들 삶의 최후의 인식표를 달아야 했고, 그들이 버리고 온 고향의 겨울은 다시 가난을 준비하는 계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겨울 속에 우리에게 유일한 위안이던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기쁘다 구제품 나왔네로 들리던 성탄절, 가진 것 없는 이웃들이 모여 과자 한 조각으로 유황과 몰약, 황금 삼고, 산타가 들어올 굴뚝도 없는 집에서 이번 성탄절에는 운동화 하나 꼭 주십사하고 간절히 기도하던 그해 겨울, 그 작은 기도에 서글픈 크리스마스가 있었습니다. 전쟁은 성당이나 교회당들을 굳건한 성소로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뾰족탑도 흔적만 남기고 무너져 내렸고, 종루 속의 녹슨 종은 그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시대에 살고 있음을 말하는 듯 스스로 처연한 모습입니다. 그때 피난수도 부산에서는 났다 하면 불이여 섰다 하면 예배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들 피폐한 마음은 큰 위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산비탈 곳곳에 서순 천막교회, 무너진 종루 옆에 포탄 껍질을 매달아 마취로 두드리는 종소리를 따라 우리들 그때 옹색하던 성탄절이 찾아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은 한국의 아이들을 위하여라는 글씨를 찬 미군 트럭이 소세이지며 닭고기며 생전 처음 맛보는 시레이션 음식을 부리고 가면, 또 장난감 자동차를 따라가며 신기한 눈빛을 보내는 아이들을 보면, 그리고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성탄 선물 앞에 서면 그날은 모두가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1년에 한 번 예배당을 찾는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무엇을 받는 날이 되어버렸고, 신발 잃어버린다고 말리는 어머니 몰래 가본 예배당 맨땅, 혹은 가만히 바닥에는 전쟁으로부터 혹은 가난으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예배는 딴전이었고, 연필이니 공책이니 또 드로프스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해서 목사님의 성부, 성자, 성신의 삼위 축도까지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성극으로 꾸며지는 음악 예배가 시작되면 마룻바닥에 놓인 톱밥 난로 타들어가는 소리 따라 종이 왕관 쓴 헤롯 왕과 쌀이 지팡이 짚은 동방 박사, 그리고 구유가 아닌 아기 예수 아는 마리아가 풍금 소리에 맞춰 노래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브리핑 차트 같은 거리식 찬송가를 따라 탄일 종이 땡땡땡 하며 손뼉 맞춰 노래 불렀고, 전쟁통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은 쓰리쿼터를 타고 미군 부대에서 그들의 성탄일을 맞으며
선물에 고맙다며 어설픈 무용으로 답례를 했었습니다. 따뜻한 고마의 사랑을 잊어버린 과들일 망정 우리 자유대한의 어린이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씩씩하게 무럭무럭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성 돌던 그때 달동네는 가난했지만 담벼락에 걸린 쓰레기 너머로 따뜻함이 오갔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새벽 소음은 낮은 곳으로 울려 퍼졌고 신도들은 옥수수 튀김 한 봉지로 그들 새벽 소음에 답례를 했었죠. 우리 교회 다니는 집 교회군 가정이구나 하고 해서 아는 집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데나 가서 노래를 막 불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때니까 선물은 하나밖에 준비는 안 됐고 그래서 아 교회에서 왔구나 그리고 선물을 준비해서 보냈는 줘서 보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와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또 부르는 것은 그 가정은 분명히 선물을 줄 가정인데 하고 해서 떠나지 않고 보통 두 곡을 우리가 불렀는데 한 세 곡 네 곡을 불러서 왜 안 가나 그러고 그 양반이 나와보면은 그때 이제 마주치게 됩니다. 아이들끼리 그 팀을 구성해서 선물을 받는 재미로 네, 그들이 그저 뭐 잘 아는 노래니까 고요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저들밖에 이런 노래를 등에 달린 집간마다 다니면서 노래 불러서 선물을 미리 빼가곤 했던 네, 그런 기억들이 나곤 하군요. 거리에 여전한 차선 냄비 종소리가 새밑 우울함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가난이라는 말 이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던 그때 우리 삶의 굶주림을 덜어주던 그 종소리 냄비에 모인 성금은 서대문, 마포, 도남동, 북아현동에 있던 급식소에 굶는 사람들에게 한 끼의 음식으로 또는 전쟁의 뒤안에서 배고파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식량으로 전달됐습니다. 겨울 고향. 그때 도시로 떠나와 가난과 맞바꾼 그 고향. 마을 앞 냇가. 물레방아가 얼음장에 갇히고 밤새 찬바람에 해진 문풍지가 울고 있을 고향의 겨울. 알밤과 고구마가 타듯 익어가는 화로가에 둘러앉아 덜어는 새끼를 꼬고 몇 번이고 들어서 외울 정도가 된 할머니의 수수깡 호랑이 같은 옛날 얘기며 항아리에서 꺼낸 연시와 구덩이 무를 깎아먹던 그 고향의 겨울밤. 버리고 온 고향은 추억이란 말을 겁나게 했습니다. 네,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면 배고플 때가 많아요. 이런데 뭐 찬물만 먹고 배를 채울 수는 없고 뭐가 촐촐하고 이럴 때는 주로 동네 그 사람들이 뭔가 먹고 싶을 때 이제 그때 제가 제일 어릴 때인데 어린 사람을 시켜서 뭘 해오라는데 뭘 하냐면 그 텃밭에서 물을 수확해가지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묻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훔쳐오라 그럴 때 훔치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우리 집 할머니가 늘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그 창감으로 쓸 것을 그 먹느냐 해가지고 야단치고 이렇기 때문에 막 그런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훔쳐와서 그걸 이제 껍질을 벗겨서 먹으면 아주 뭐 꿀맛이죠. 요즘 뭐 인류 사과 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또 간혹은 이제 그 고구마 삶은 것을 이제 할머니가 동치미하고 이렇게 탁 주면은 그 먹고는 그렇게 좋아하고 이 최고 대접이라 그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맛있게 지냈고. 그때 아이들은 한방눈을 한입 가득 먹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못쓰게 된 부엌칼이나 작두를 신발에 달고 스케이트 마냥 얼어붙은 논을 지치기도 했고 대나무를 잘라 스키를 만들거나 그냥 마대를 들고 눈길을 내닫기도 했습니다. 동전만한 겨울해가 마을을 떠날 무렵 닷새장 나갔던 남정네는 종일 주막에서 세상 푸념으로 취하다가 삽자루 하나 달랑 사들고 돌아왔고
변변하지도 않던 그때 농사의 끝이라는 겨울밤을 내내 노름으로 보내곤 했습니다. 노름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만들었고 겨울이 끝날 무렵 소, 돼지는 물론 논밭 초가까지 남의 손에 넘어가고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다며 낫으로 손가락을 잘라버린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마을을 떠나는 집들도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대개 보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갇힌 이제 점상을 하든지 이렇게 되고 이제 한 예, 이런 경우인데 아 이제 장 이제 이게 한 산업장 이제 세우고 이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잠이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잠결에 뜬다는 것이 물론 장도 있고 이제 뭐 간장 뭐 이제 이런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이제 그 뭐 뜬다는 것이 아마 뭐 간장 끓여서 떴든지 뭘 떴든지 이제 이렇게 했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아 인마 그게 인마 장이요 장.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습관이지. 그 놀던 습관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장이면 됐다고. 장이면 내가 먹었다 장이면 이제. 겨울 한철 노는 재미에 농사 짓는 것 아니냐는 자조 속에 남정네들이 그 겨울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동안 아낙네들은 그 겨울의 고난을 혼자 짊어져야 했습니다. 냉기도는 운목에서 제일 먼저 자리를 빠져나온 그 어머니들은 호쪼거리 그대로 꽁꽁언 마을길을 짚어가며 물동이를 길어 그 겨울 새벽을 열어야 했죠. 생솔 가지를 태워 쇠죽가마를 끓이고 검댕이 풀풀 나는 부뚜막 부엌에서 식구들의 곱삶이 아침상을 들여준 뒤 부뚜막 앞에 쪼그리고 앉아 혼자서 김치 한 가지 반찬에 허기를 채우면 아, 그 모습으로 어머니들은 늙어야 했습니다. 부뚜막, 그 부뚜막은 우리 어머니들을 끝내 꼬부랑 할머니로 만든 원흉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선체로 손이 닿는 곳이면 있을 것이 다 있는 입식 부엌이 대부분이어서 주부들의 동선이 어쩌니 하지만은 그때 부엌 바닥은 부엌 문턱을 넘어 디딤돌 하나 내려서 또 한 발짝 내려와야만 했고 부뚜막의 높이는 허리를 반쯤 접듯 구부려야만 했습니다. 그 부엌을 물동이이고 한 번, 개수물 버리려고 한 번, 하루에도 수십 번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며 넘어다녀야 했습니다. 낮이라고 한가할 수도 없었죠. 무청을 걷어 반찬거리로 쓰레기 말리는 일, 가을거지 품앗이 다니느라 손을 놓았던 지게문, 장지문 손보는 일, 문풍지 다는 일, 그리고 냇가에서 얼음빨래를 해야 했던 어머니들의 손은 늘 얼음이 배 있었습니다. 뜨신물도 많이 못 띄고 그러니까로 전 뭐 그냥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빨래 치대 갖고 나오면 조선제물 나가지고 그렇게 갖고 나오면은 여기 세미나무 뭐 바닥도 그냥 껑껑 얼어붙은 세무에 그냥 세무에 그냥 빈판 위에서 빨면은 빨래가 금방 식죠. 금방 식지. 세물도 차갑지. 손이 손등에 진짜 얼음이 얼 정도로 그냥 손이 빨갛게 얼지요. 또 나무가 귀해야 되다 보니까 젖은 나무도 많이 뗄 때가 있고 금방 저런 데 가서 생나무 해다 놓으면은 불이 붙어 불쑤시개 좀 쓰니까 불도 안 붙죠. 잘 사실은 그래서 참 불 때면서도 울고 또 방에서 어른들 어른 대로 뭘 이렇게 꿈질거리고 오래 했느냐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 소름에 적해가지고 울 때도 많았었죠. 연기는 나고 또 시방마녀 복이나 따뜻한가 전난달복처럼 그랬었죠 옛날에요. 겨우 영하 5, 6도의 추위 앞에서 두겹 내의와 오리털 파카를 입고도 추위를 타는 오늘의 아이들과는 달리 그때 영하 10도, 2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에서도 고향 겨울은 솔까지며 수수대, 콩대가 지펴내는 불기로 차라리 따뜻했습니다. 오히려 서울의 땔감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60년대 들어서서도 뚝섬에는 여전한 장작시장으로 흥청거렸고 매일 장작시세가 쌀값과 함께 신문에 실렸더랬죠. 이 모습을 기억하시는지요?
대나무를 모아 걸고 한 손에 징을 두드리며 뚫어뚫어 소리내며 다니던 굴뚝 소재부. 장작된 건물이 막고 있는 굴뚝을 뚫으라며 주택가를 다니던 검은 얼굴을 한 굴뚝 소재부의 모습도 이제는 우리들 그때 겨울의 삽화 한 토막으로 사라졌습니다. 겨울 땔감으로 연탄이 등장한 것은 전쟁의 첫 겨울을 나던 195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석탄 넣은 연탄들을 떡 맺히듯 두드리는 역시 검은 얼굴을 한 사람들이 보인 것이 1950년대 후반. 아직도 온 나라 가구의 3분의 1이 연탄을 떼고 있어도 연탄을 남의 일로만 치고 있지만 그때 저녁 무렵이면 연탄 한 장을 새끼줄 매듭에 매달고 가는 아이나 어른들 모습도 겨울 앨범의 흔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탄이 피워내는 가스로 해서 해마다 수백 명의 목숨들이 쓰러지더니 급기야 1976년 한 해에는 무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탄가스에 중독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신이라는 딴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죠. 수급이 딸이니까 업자들로 봐서는 질이 좀 나쁘더라도 우선 공급해주가 이거 월동시키는 것이 이제 주적이고 또 행정당국으로 봐서도 연탄파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일반 서민들이 이제 추위에 뜨거운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생산만 자꾸 독촉을 했고 또 설사 그래가지고 연탄가스에 그래가지고 사망을 하더라도 그 가족들로 봐서는 내가 방에 연탄가스 들어오도록 사전에 단속을 잘 못했으니까 하는 수 없다 이래가지고 병원에만 가고 뭐 업자들한테 별로 이제 항의 전화도 이제 없었고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연탄 좀 보내다오고 이렇게 하면 연탄 그런 거 짓질 않아요. 그럼 너들 연탄 안 짓고 뭐하나 이렇게 하면 요새 연탄이라 하면 연탄이 어디 가나 금탄이라 해도 갈까 말까 한데 막 그 정도로 공급이 좀 문제가 많이 있으십니다. 동사자 우리 시대 겨울을 가장 부끄럽게 하던 말 겨울 신문들은 간밤 거리에서 얼어 죽은 이들의 모습을 매일같이 실어내곤 했습니다. 그때 더러 기묘하게 쓰이던 유담보 일본인들이 겨울에 유산으로 남기고 간 유담보 그 양철통에 뜨거운 물을 담아 발밑에 두고 겨울나기를 하던 그때 그 혼잎은 솜이 죽어 포대기처럼 얇은 것들이었죠. 그래 왕십리 언저리에는 죽은 솜을 부풀리던 솜틀집이 번창했었습니다. 지고 간 이불 솜을 나비표 솜틀에 재고는 열심히 발을 굴러 솜을 털었습니다. 그때마다 묵은 솜은 보풀하기가 돼 타내리고 혹은 대막대기로 두들겨 폭신한 새솜으로 변해가면 우리들 겨울은 한눈금씩 추위의 기세를 잃어갔지요. 우리 겨울에 그 밤을 처연하게 울리던 이 소리들을 기억하십니까? 파는 이나 사는 이들, 가난을 입고 있던 그 밤. 고학생들이 연명을 위해 찬바람을 뚫고 내지르는 그 소리가 멀어질까 봐 아이들은 안달을 했지만 밥 먹었으면 됐지 배부른 소리 한다고 야단 맞기 일쑤였습니다. 그러고서는 어머니는 곱은 손을 쉴 새 없이 놀리며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방학 끝나기 전에 벙어리 장갑이나 목도리를 떠주느라 공작실 장미 모사는 엄두도 못 냈기에 당신의 낡은 털옷을 풀어 주전자 뜨거운 김으로 털실을 펴고 매듭 털실을 감아 뜨개질로 밤을 나던 그때 우리는 어서 날이 밝아 장갑과 목도리를 두르고 얼음지칠 아침을 고대했죠. 한강은 해마다 얼어 있었습니다. 그 얼어붙은 한강 한켠에는 그때로서는 특설이었을 링크가 마련돼 있었고 담요를 둘러쓴 이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넥타이까지 맨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얼음을 지치고 있었고 프란체스카 여사는 그 겨울 고아들을 위한 고무신 한켤레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동지가 나흘 전에 지나갔죠. 동지가 추워야 이듬해 농사가 잘 된다며 추위를 불러들였던 우리는 언제부턴가 찬바람이 코끝에 스치는 작은 겨울 앞에서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온몸이 겨울 앞에서 발가벗겨져도 차라리 따뜻하던 우리들의 그해 그 겨울들. 가진 것이 없어도 운동화 하나만 간구하던 작은 기도가 있던 그 성탄절. 장작 한 단, 낡은 내복 한 벌에도 추위를 이길 수 있게 됐다고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있던 그 겨울. 화롯불에 알밤과 고구마를 구워내던 할머니의 나지막한 옛날 얘기와 새끼를 타고 내려오던 메주덩이의 굳은 내음. 동짓날 팥죽의 새알 헤아림 같은 그 겨울들은 불과 10년, 20년 세월에 묻혀 우리는 어느덧 낯선 타향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세월이 우리에게 무엇을 좀 더 가지게 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겨울, 우리들의 따뜻함만 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도 추기경은 가난하니, 우느니, 고통에 신음하느니, 외로움 속에 버려진 이들을 위한 위로를 성탄 메시지로 삼았는지 모릅니다. 쌀을 생각하며 수심 속에 있는 우리들 고향, 그 겨울로 가고픈 밤입니다.